내가 어디까지 당신을 봐줘야 되는 거니? 웬일이야? 보고 싶어서 갑자기. 반가운 표정 좀 지어주면 안 돼? 약속도 없이 회사에 왜 온 건데 무슨 일 있어?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만나는 사이인가? 자기 만나러 온 거 아니네요. 정민 씨가 만나자고 했어. 서정민이 왜? 말했잖아. 정민 씨하고 친했다고. 참, 윌, 자기 언제까지 호텔에서 지낼 수 없잖아. 집은 구하고 있어? 아직 얘기 못했는데 구했어 이미. 적당할 때 얘기하려고 했고. 내가 당신을 몰라? 몸 불편한 내가 신경 쓸까 봐 자기가 알아서 한 거잖아. 미안해. 내 다리가 멀쩡했다면 자기가 살 집은 내가 뛰어다니면서 알아봤을 텐데. 난 자기한테 도움은커녕 귀찮은 존재만 돼가는 것 같아. 널 귀찮다고 생각했다면 네 옆에 있겠다고 하지도 않았어. 당신이 좋은 사람이었어가 아니야. 사랑해서,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놔줄 수가 없어. 정민 씨 온다. 두 사람 이미 인사했지? 미란 씨하고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놀랬다는 말, 저희가 뭐야? 어이, 윤미란 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? 장 대표가 네 피향새라서 세상 좁구나 해서 놀랬고, 그리고 두 사람 막상 보니까 꽤 잘 어울려서 한 번 더 놀래고 있다. 설명됐냐? 시차 바뀌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내가 좀 예민해. 근데 정식 출근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? 회장님께서 갑자기 호출을 하셔서. 아이고, 우리 회장님 잘 보필해 주십시오.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전화할게. 야, 장 대표, 사람이 원래 건조한 거야? 아니면 나한테만 성급기 하는 거야? 둘 다. 정민 씨는 나 잘났다 얼굴에 쓰고 다니잖아. 물론 재벌집 도련님의 헌칠하게 생기셨고 누가 봐도 잘난 건 사실이니까 우월감 상당하겠지만. 우월감 같은 거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. 누가 그래? 이쁜 여자가. 연애? 연애하자고 대시하면 도망갈까봐 친구로 두고 있는 중. 단단히 빠졌나봐? 최대한 티 안 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여자 날 긴장시키긴 해. 여자는 여자가 보는 게 정확하니까 정민 씨 짝으로 어떤지 내가 한번 봐줄게. 때 되면.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보자고 찾아온 거야? 볼일 끝났으니까 갈게.